주 세틀 총영사관이 7일 목요일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2017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타운홀 미팅에서 박경식 부총영사는 새로운 총영사가 12월 말경 부임할 것을 알렸으며 올한해 700건 이상을 소화한 순회 총영사관 업무 등 총영사관의 업무 설명 이후 총영사 봉사상과 제11회 세계 한인인 날 유공 포상을 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조교로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총영사 봉사상을 제정해 순복음 타쿠마 제1한국학교의 이지은, 이현 조교와 세틀 통합 한국학교의 장종환 조교, 큰빛 한글학교의 허승, 조수경 조교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2017 타운홀 미팅의 하이라이트인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전수식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에 워싱턴주 킹카운티 고등법원의 정상기 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통령 표창에는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김준배 이사장이 수상해 많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좀 뜻밖이었어요. 근데 참 총영사관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데 저한테 너무 벅찹니다. 근데 감사하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교훈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저보다도 봉사 많이 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애틀에 온게 89년도인데 아마 92년도에 뭐그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하면서 상담소에 이렇게 같이 합류돼갖고 일을 하고 그랬어서 꽤 오래되긴 됐어요. 횟수로는 많은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숨어서 봉사하는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영어로는 패션인데 그 패션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12살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1세라고 볼수 있고 2세라고 볼수 있긴 있는데 그 같은 이민자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를 참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변호사도 됐고. 그런데 어떠한 패션이든지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인의 날 행사도 제가 좀 침체돼 있던 거를 좀 우리 그 민족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과가 무척 좋아서 지금은 한인의 날 행사가 굉장히 주류 사회도 많이 알려졌고 또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그 행사에 대해서 긍지심을 갖는 그런 위치까지 와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은 받았지만 이 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영광된 일이지만 모든 결과에 대한 내가 이 사회에 움직였던 결과에 대한 답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역시 상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보답하기 위해서 또다시 후배들하고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아서 또 걸어가듯이 또 걸어갈 겁니다. 100여 명이 넘게 참석한 한인들을 수지 킴의 바이올린, 정민희의 피아노, 이성림의 첼로로 피아노 트리오 연주를 듣고 만찬 시간 담소를 나누며 2017 타운홀 미팅을 마쳤습니다.